당신의 고막을 감성에 절이는 시간. 감성 충전. 안 된다. 감성 충전소. 안녕하세요. 윤정수의 오선지 윤정수입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축복해준 신랑 신부는 몇 쌍이나 될까요? 그 안에 윤정수 씨는 없다는 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헤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식 축가섭외 영순이 축가 장인이지만 사실 이분들의 본업은 찐한 이별 발라드 참 잘 부르는 감성 장인 보컬 그룹이죠. 오늘의 주인공 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아유, 이제 좀 균성이가 표정이 안정적이네. 왜죠? 혼자 나와서 예능을 할 때는 본인이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마음을 이렇게 막중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노을과 함께 딱 있으니까 세팅 그거 느낌도 좋고 좀 이렇게 뭐 마치 그렇게 책상 다리 4개 중에 이게 완벽하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네. 예, 그런 든든합니다. 느낌. 책상 다리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우리 좀 각자 한 분씩 인사를 드릴게요. 윤정 씨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나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전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을의 이상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의 강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노을 완전체. 그렇습니다. 완전체가 왔습니다. 네. 이동훈님께서 노을 좋다. 오늘 귀호강하는 날인가요? 오늘 저희 준비 좀 하고 있어도 됩니까? 아, 네. 예. 귀가 오늘 호강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예. 균성이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아니, 무슨 애드립을 해야 되는지 또 눈빛이 흔들리잖아. 애드립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애드립 필요한 게 아닌데. 웃겨야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6381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 데뷔 앨범 가지고 있는데 미스터 라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셨고 이은주님이 얼마 전에 창희 씨가 노을의 붙잡고도 소개하면서 서예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라면서 붙잡고도라고 했잖아요. 저희 부장님하고 차장님이 엄청 웃으셨어요.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이거 균성이가 하는 애드립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 예, 잘하시죠. 예, 그나마 준비해왔는데 또 하나 뺏겼네요. 네. 더 초조하시겠네요. 네. 할 말이 없어졌어요. 창희 씨는 괜찮다면서 이렇게 한 명을 계속 피말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저 예전에 개그맨 이용지 씨 결혼식 때 알죠. 저랑 세호 씨랑 병재 씨랑 세영 씨랑 넷이서 이렇게 노을의 청혼을 불렀던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봤죠. 봤습니다. 네. 근데 과한 애드립을 향연이었는데. 근데 창일 씨는 진짜 좀 멀쩡하게 부르셨어요. 저는 약간 왜냐면 멋있었어요. 중심을 잡아줄 사람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제가 도대체 그 세영 씨가 예예 뻐꾸기 소리를 내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요, 도대체? 뭐 이 저 화장실에서 같이 준비하다가 이제 그 결혼식 화장실에서 형 나 오늘 뻐꾸기 소리 내려고 그러는 거.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나 오늘 뽐낼 거야 이러더니 아, 중간에 뻐꾸기 소리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이게 이제 인기가 없으면 야 하지마 그럴 텐데 인기가 많으니까 뭐 알았어. 예,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가야 됩니다. 또 예, 재밌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많이 좀 챙겨봐 주시고요. 아, 자 재밌죠. 이제 여러분들 팡파레가 필요합니다. 올해 노을이 데뷔 20주년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야. 우리 그 사인이 그대로 쭉 네네 그쵸 네네 그게 영 쉽지 않은 거라 저는 그거에 참 되게 박수를 보내고 아이고. 싶어요. 네. 예전에 그 천생연분에서 두 분 만나본 게 거의 아이고. 이제 20년이 다 된 거예요. 20년이네요. 2003년에 제가 정수 형이랑 같이 찍었었거든요. 천생연분. 네 그때 제가 버벅거리고 있을 때. 네. 그래도 장균성 씨는 거기 신인들이 많아서 버텼어요. 엑스맨이 이제 스타가 많았거든요. 엑스맨 나가서 정말 힘들어했었어요. 정말 힘들어했죠.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엑스맨이라도 시켜주지 아무것도 안 시켜주지. 웃겨야 되는데 웃지도 않고 힘들지 힘들지. 괜히 호동이 형한테 혼날 것 같고 네.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맞아. 네.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 누구예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냥 경상도 사람. 예, 그냥 경상도 시민. 20년 동안 이렇게 팀을 유지하는 또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이렇게 20년 동안 창희 씨가 한몫을 했어요. 예, 제가 어떤 그렇게 또 축가를 불러주면 예, 예. 맞아요. 또 사람들한테 잊혀질 만할 때쯤 또 창희 씨 덕분에 예. 또 이슈 받고 예. 사실. 저희는 그, 진짜 너무 좋아하니까 네,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희가 또 축가자와 사회자로 많이 네, 만났죠. 많이 만났고 네, 예. 그리고 조세호 씨랑 저랑 그 이 노래를 둘이서도 부른 적이 있었어요. 아, 알죠. 그때는 저기 결혼식장에서 저희끼리 네. 그래서 저희는 누울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누울? 예, 누워서 불렀어요. 누울자리 보고 상상도 못했네요.
진짜요? 진짜 누웠었어요? 아, 진짜로 누워서 우와. 시작했어요. 왜냐면 웃겨드리니까 우리는 우와. 살짝 웃음 주면서 시작했거든요. 대단하네요. 누울입니다. 네. 누워서 불렀어요. 우리 노을빛 그 팬분들, 우리 노을빛 팬분들한테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요. 아, 예, 그럼요. 예. 팬분들이 다 각자 얘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20년의 그 느낌이 어떤지. 감사한 마음과 또 예.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기분이 묘한 게 예. 20년이나 됐다는 게 약간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그게 뭐를 꼭 하나 꼽지 않아도 그냥 어쨌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네네. 다 자기 역할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특히 이제 팬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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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이 모든 일들이 저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오히려. 건강 관리를 좀 하고 그래서 한 뭐 60주년까지. 아, 해야죠. 네, 네, 네. 60주년. 몇 살이지? 금방 가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80 정도, 80 넘으면 이제 되시는 거니까. 키를 한 10키 정도 낮춰서 부르면 되죠. 예. 지팡이. 나레이션만 하죠, 뭐. 재밌으신 분들. 신앙송 그룹. 이분들이 약간 피해 한 명씩. 예. 예. 한 명씩.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뭐, 마찰도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는 네. 운영이라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이겨낸 게. 네. 예. 우린 노래보다 그런 걸 더 박수 쳐주고 싶고.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분이 일할 때 말고는 잘 안 만나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비결이에요. 안 만나면 안 싸우거든. 그러면 싸우면 뭐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요. 그 취미가. 취미랑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유시간을 누리는 그 방법이 네네. 너무 달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한 명씩은 가끔 본 적 있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보니까 아, 이게 노을이지. 자주 봬요, 자주 봬요. 자주 보는데도 한 명씩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 10대 학생들이 노을이 뭔가 신인 발라드 가수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 요즘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아, 신선하게 봐주시면. 신선하게 또 봐주시고. 자, 그럼 그 와중에 또 피디님께서 바로 그냥 여기서 청혼을 들어볼까요?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18년 된 노래예요. 예, 18년.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오래됐어요? 2004년 후속곡이어서 2집. 발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시면. 18년. 네. 예. 그 해가 지난 이상 나가서, 예. 나가서 노래 예. 부르세요. 일단은 그럼 라이브 성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요. 예, 좀 볼륨도 좀 만져주시고. 네네. 좀 예. 아, 우리 또. 볼륨 내려놨습니다. 예. 아니, 네 분의 또 청혼을 또 이렇게 함께 듣다니. 아, 이거 참. 자, 온갖 실력파들이. 예. 예. 다 불렀죠. 그렇죠. 예, 뭐 더 잘 부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이 원조 네. 예, 노을의 음성으로 예. 듣는 게 또 너무 아, 감사했어요. 예. 저희 노래 불러주신 모든 네. 분들께 아,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요. 진짜 그 감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윤정수 씨 남창이 저가 신랑 네. 신부처럼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요 그냥 하객이어도 되는 아, 자기 뜻을 정확하게 저희 그냥 누워서 불러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 돌아서 돌아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청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그대 곁에서
my love. Yeah. 미안하다 말보다 먼저 하고픈 말 잊어. 진짜 나는 이렇게 실물로 네. 노을의 청혼을 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지금. 그래요. 네.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다른 가수들이 하면 안 되겠어. 와, 이게 아니죠.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예. 치고 빠지는 게 다들 장난 아니네. 나는 이 그 노을 노래 부를 때 그 예. 네. Yes I Will 있잖아요. 예. 그걸 누가 자꾸 정확히 하더라고. Yes I Will.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달라지죠. 하듯이 안 하듯이 해야 되는 예. 거. 뒤에 걸 강렬하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아 이게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면서 합이 너무 잘 맞죠. 합이 좋은데 노래 노래가 잘하는 사람이 이걸 하면 네. 잘 부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이 감성은. 아, 노을을 부르셔야겠네. 정말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르셔야겠네. 아, 아유, 놀랬어요. 민영민님이 믿든 노. 믿고 듣는 노을이죠. 네, 이게, 아유, 이게 그냥 그 음원으로 듣는 거랑은 정말 또 다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입니다. 아, 미치죠, 음원이 미치. 더 좋죠. 아니 아니, 아니 지금이 더 좋았어요. 아,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수들이 무조건 따라하면 안 되겠어. 아, 네. 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유, 다 가수들마다 또 스타일이 있어서 네. 본인 네. 스타일 맞게 네. 엄청 멋있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네. 근데 아, 이 노을이 처음 줬던 그 감동의 네. 감성을 주기는 아, 24명이 아, 너무 칭찬을. 아, 이거는 저는 팩트입니다. 네. 저는 남창희한테 웃기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아. 그만둘려면 그만둬.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수 씨를 보면서 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네.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 저도 저를 보고 예. 꿈을 키웠다길래 예. 그건 줄 알았더니 예. 저를 마지노선 요것만 먹는다. 예. 아이고, 어쨌든 저 정도면 웃겨야 되겠다. 너무 좋았어요. 남아 이 방송 들은 분들도 똑같은 마음. 아, 그렇습니다. 9193님 네. 문자 보십시오. 네. 21년 차에 내공이 느껴지는 라이브. 이런 축가라면 식권 안 줘도 좋아요. 라고. 아이고. 사실은 이런 걸 포기할 줄 정도로면 대단한 그렇죠. 축가죠.
드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답례품 받아가실 건가요, 혹시? 아, 예. 이런 개그 보셨죠? 제가 늘 그래서 그만두라 하거든. 개그를 그만두라고요? 이런 재밌는데 왜? 이런 것도 그만하고. 그만하고. 괜찮은데요? 형, 제가 그만둔다고 해서 형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형 같이 쌍으로 없어질 수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어, 니도 조심해야 돼. 갑자기 그렇게. 넌 혼자 나오는 거 자제해. 아, 예, 알겠어요. 대신 나와. 아, 예, 예. 방송 중에 니도 나왔어. 화나신 거 아니죠? 5초 전만 들으면 칭찬이 박근 건드리면 분노가 사라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예. 너무 좋은데요. 예, 아. 우리 213님도, 아, 이게 무슨 일이고. 그렇죠.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정말 변함없는 목소리. 아,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음색들은 또 차에서 그러니까. 조금 크게 들어줘야 네. 또 이게 막 살거든요. 네. 네. 혹은 아. 뭐 이어폰으로 듣는다든지.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좋네요. 공회전은 안 됩니다. 일단은 내리시고. 시동을 끄시고 들으시고요. 제 마음 알겠죠? 예. 시동 끄면 제가 대가 공회전이에요. 아니요, 시동 들리게 들려요. 잠깐 들리죠. 예, 배터리가 때문에. 네. 아, 문 안 열면 아니 상권 씨는 계속 받아주네. 저희 리더예요. 네. 20년 동안 아, 받아줬어요. 책임이네. 네. 책임감이네. 피디님이 한 번씩 말씀해달라고 네. 오디오가 너무 겹친다고. 네. 예. 아니 노는 넷이 겹쳐야 괜찮다니까. 저희는 겹칠게요. 예. 네. 저희가 좀 주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자 우리 라미나님께서 네네네. 회사에서 듣고 있다가 접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들어왔습니다. 노을 원래 팬이었거든요. 노을 원래 좋아하셨던. 이 시간에 라이브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오늘 개탄 기분입니다. 기우광 치대로 하네요. 라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뭐 낮에 이렇게 또 라이브 하는 거 괜찮습니까? 예, 저희는 너무 네. 좋아요. 아, 낮에도? 네. 예. 전타임에도 또 다른 라디오를 또 한타임 뛰고 오셨잖아요. 네네. 거기서 또 라이브를 또 하시고. 그건 네네. 다른 노래 불렀어요. 다른 노래 보셨어요. 네. 어떤 노래? 이 노래보다 훨씬 쉬운 노래 불렀어요. 아, 쉬운 노래를 잘 해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예, 또. 네, 여기서 더 퀄리티 있게. 더 퀄리티 있게 하려고. 어머. 거기선 쉬운 노래 부르고 왔어요. 매니저한테 전화 가겠다. 네. 그래서 근데 그쪽은 괜찮아요. 그쪽이 웃음이 많은 방송이기 때문에 아, 저희는 네. 웃음이 모자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너무 웃긴데요. 너무 네, 저희는 저를 음악으로 조금 더 살려줘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4부예요. 4부에 뭘 할 거냐? 바로 남진모의 결혼 행진곡 함께 하는데요. 네네. 기억에 남는 결혼식에 생각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축가로 듣고 싶은 곡 등등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마이크는 무료입니다. 네.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함께하고 네. 계십니다. 예, 오늘 아주 그 든든합니다. 네. 이분들도 사실 연차도 좀 됐고, 네. 이 뭐 노래를 부르는 그 깊이도 있어서, 예,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저 남진모의 결혼 행진곡 진행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남진모의 결혼행진곡 사회를 맡은 남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기억에 남는 결혼식에서 생겼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축가로 듣고 싶은 곡 등등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 받아보고 있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윤호 씨, 어디로 보내줘야 되죠?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마이켄 무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분, 결혼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좀 있으십니까? 근데 그냥 다, 예. 모든 결혼식이 남아서 먹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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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결혼식이 잘 기억이 안 남죠. 결혼식이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갑자기 신부분께서 예, 예. 편지를 낭독하신다고 오.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주시는데, 너 아직까지 나한테 프로포즈 안 했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려고 해. 그러면서 오. 본인이 무릎 꿇고 반지를 끼우면서, 오.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신부님이 네네 그게 굉장히 좀 색다르잖아요. 그리고 멋있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다.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신부님이 네네. 와.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닌데 네. 네. 재미있는 건 필요 없어요. 최악의 결혼식도 괜찮아요. 아, 예. 기억에 남는 아니, 사실 우리가 기억은 약간 네. 최악이 많이 남거든요. 예. 어떤 기억 있나요? 아니 멤버가 아무래도 4명이다 보니까 예. 이 마이크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두 개인가 하나 갖고서 같이 인내를 맡으면서 가족 오락관처럼 네. 예, 예. 와 넷이서 그렇죠 아. 하나를 네 거시 두 개 두 개였죠 두 개인데 하나가 상태 또 안 좋았겠지만 하나를 갖고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내기도 하고 코러스 낼 때는 근데 네. 그게 지금의 이 느낌을 확 담아주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받쳐주면 좋고. 네 명의 목소리 두 개로 했던 경우 뭐 상황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나요?
상관이 그 예전에 왜 성곤형이 얘기했던 그 M 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카펠라로 보이스투맨. 네. 아카펠라로 하시다고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이별 노래였어요. 보이스투맨의 곡이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네. 아, 미안. 아, 그래. 근데 아예 M 말이 없고 그냥 뭐 아카펠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곡을 굉장히 뭐 불러. 는데 예. 네. 가사 내용은 좀 안 어울리는. 근데 아. 근데 그 들으신 분들은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차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좀 예. 저희는 밝게 불렀죠. 가사는 네, 이별 내면서 뭐 충분히 소환하니까 웃으면서 네, 좀 불렀죠. 네. 아, 그 또 뭐 라이브로 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주가 없어도 네. 그 울림이 전달될 수는 있으니까. 아, 그럼요. 아니, 네 번이면 충분히.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신부 어머님이 정말 반대했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양가 집안 어른들 인사드리고요. 예. 우리 저 우리 실 며느리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일어나시는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어, 그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래서 그래도 지금 안아주셔야 후회를 안 합니다. 했는데 그 네, 어머니께서 X자를. 아, 우와. 아 쉽지 않네. 그래서 진짜. 나는 명사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난관을 넘어야 되나? 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다리가 혹시 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불편. 그냥, 아니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세요. 제가 그 정도면 얘기를 그래서 듣죠. 그 난관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네. 과연 윤정수의 선택은? 빠밤. 고집이 세시네요! 그래서 애드리기가. 진짜 방법이 없어. 예. 애드리기 안 떠올라. 완전 강균성이었어. 애드리기 안 떠올랐어. 근데 그게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뒤 순서로 이렇게 나가면 그렇죠. 진짜 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가 이상하기, 이상하리만큼 네. 축복된 결혼식보다 그렇게 그렇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는 결혼식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식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다른 분들도 예. 마음 많을 겁니다. 한 번씩 좀 봐주시죠. 네, 읽어주시죠. 하나씩 읽어주시죠. 우리 네. 저 예, 성호 씨부터 여기. 네, 네. 예. 9840님이 나 결혼할 때 결혼은 미친 짓이야 불러주겠다던 그 오빠 썸만 흩뿌리고 어디서 뭐 하고 사나. 네, 네. 이걸 불러주겠다고 한 오빠가 있었나 봐요. 그렇네요. 네. 그때 연예인이었었나 보죠. 9840님 그러니까. 잊어야죠. 예, 잊으셔야죠. 지금까지 예. 계속 찾으면. 네. 지금 여기서는 두 분이 결혼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결혼 참 행복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네, 예, 뭐, 네. 뭐 담담하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넘어가요. 장모 씨랑 우정 씨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대본에 있는 질문만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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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어머니 안 일어나는 거랑 비슷했어요. 예. 예. 다음으로요. 예, 고집이 세시네요. 네. 예. 이영점님. 네. 예, 이영점님. 네. 네. 친구 결혼식 갔는데 신랑의 남자 사람 친구가 축가를 부르며 어찌나 울던지 모두 어색해졌네요. 나중에 물어보니 오랜 친구가 결혼해서 감격해서 그랬다는데 신부가 몹시 기분 나빠했어요. 아, 그렇지 네. 뭔가 엇갈린 운명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신랑의 뭐, 친구. 신랑의 남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네. 신랑 친구가 그냥 신랑 친구. 그러니까 남자가 네. 그렇게 막 펑펑 울진 않지. 그렇지. 그치, 그치. 뭐 눈물을 흘릴 수 있어. 자기도 웃기고 감격해서 근데. 그렇죠. 너무 어찌나 울든지 잖아. 네. 어찌나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네. 무슨 저기 토이 노래 가사처럼 네. 무슨 뭐 마음속에 감정이 있었네. 그러니까. 실은 저 친구를 사랑했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냥 진짜 감격해서. 네, 오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S009800님. 네. 저는 결혼식 때 해병대 출신 남편이 군가를 불렀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불렀어요. 아. 지금도 그 기타만 보면 부셔버리고 싶어요. 그 남자 다음에 반하셨을 거면서 사나이로 띵띵 태어났어. 기타 반주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쳤을까요? 그러게요. 그걸 아르페지오로 쳤을까요? 아니면 스트로크로 쳤을까요? 스트로크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 예, 예. 아르페지오가 좋은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그래도 네. 가사님 이게 결혼이라는 게 참 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만나는 것도 어렵고 식도 참 어렵고.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 자꾸 뽐내려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신랑이나 신부 중에 서 자기 거 뽐내려고 그렇죠, 그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네, 자 또 곽규만님. 예. 네. 곽규만님 예. 결혼식 저는 제 결혼식에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못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김동률의 감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위험하다, 너무 긴장해서 첫 음을 너무 낮게 잡았어요. 위험해요. 그 떨리는 와중에도 망했다 싶더라고요. 처남이 노래가 너무 슬펐다고. 처남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예. 뭐 그렇죠. 저쪽 집에서는
다 이상하게 봤다는 거. 근데 축가를 부르는 게 우리가 이제 비연예인들이 축가를 부탁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좀 고음 노래를 선곡을 하셔가지고 망하는 네, 부분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했을 때 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 뭐 추천해 주실 때 뭐가 있을까요? 노을 분들께서 좀 생각나는. 좀 편안한 노래. 예. 요즘 예. 그 노래가 많이 편안하진 않아도 예.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이런 노래 참 좋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렇죠. 고음보다는 예, 그렇죠. 어떤 중단한 감정을 때 네. 음역을 잘 소화하는 것이 네네. 더 중요한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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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날 진짜 긴장이 많이 돼요. 네. 그날 가보시면 그러니까 네. 뭐. 약간 그 성시경 씨의 두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흘러가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뭔가 반주에 좀 이렇게 자기가 얹혀서 갈 수 있는 아, 좋네요. 그런 곡들도 좋을 것 같은데. 좋네요. 사실 좋아요. 그런 곡들이 다 같이 이렇게 듣기에는 잔잔하고 네네. 사실 축가로는 참 그렇습니다. 좋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적 씨 노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준성 준성이 하는데요? 그 피아노 가수니까 그 신랑 식구들이 신부 식구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데. 예, 그 앞부분을 맞추질 못해요. 아~ 그대를 만나고 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라서 거기서부터 밀리면 뒤에 쪽까지 다 밀리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은 거기 앞에 이제 드럼 비트 4개 찍어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이게 그대를 만나 딱,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리고 마이크도 자기 목소리가 훅 빠져서 놀래. 그대를 만나. 아, 맞아요. 참나니까 놀랜다. 리허설 한번 하면 좋죠. 예. 예. 근데 이 신랑 분들이 직접 불러주는 게 예. 아무래도 더 감동이 있어요. 아, 맞아요. 잘 부르면 좋은데 네. 못 불러도 분위기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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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잘 부르면.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지훈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네. 우리 부모님 결혼식 때 동네 이장님이 축가를 부르셨는데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셨대요. 아. 지금도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웃겨요. 예, 결혼식은 이제 마을 회관에서 하셨나 보다. 네. 왜냐하면 마을 회관에는 태극기도 있고 이렇게 그쵸, 그쵸. 예, 어떤 동네 잔치였으니까 예. 웬 애국가를 부르셨을까요? 나라를 좋아했던 거죠.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 옛날이었겠죠 옛날 대단하시네. 자 8047님은요 네 진짜 결혼기념일 딱 10일 전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횡재했네요 오. 결혼식 날 너무 긴장해서 심신안정제 먹고 들어가서 그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신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가 불러준 축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머머. 마치 만취였던 느낌처럼 아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가 있어. 야. 좀 센 그런 약을 드셨나 봐. 어쩔 그러니까. 수 없이 이런 뭐 센 약. 네. 청심한 계열이 아니라 뭔가 더 심한 어떤 신경 안 혈관계. 바로 너무 피를 많이 돌리는 예, 뭐 그런. 뭐. 예. 아 근데 너무 긴장을 하면. 근데 긴장이 많이 되겠죠.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네. 긴장 안 하셨어요? 긴장 사실. 안 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순간이 저도 사실 잘 기억 안 나요. 네. 그렇죠. 근데 맨날 노래만 불러주다 너무 어색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가를 멤버들이랑 같이 불렀기 때문에 뭐 항상 하던 느낌이긴 했는데 네. 그리고 상곤이가 제가 예 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를 상곤이한테 줬어요. 그래서 상곤이가 네. 제가 예 네. 했죠. 오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이니까 결혼식 할 때 네네 제가 한 번도 무대에선 한 적이 없었지만 네. 그날만큼 제가 좀 양보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오, 네, 그게 뭐랄까 좀 뭔가 핵심입니까 그 노래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클라이막스니까 조세호가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더라고 아, 네 그렇죠 계속 자기 얘는 꼭 자기가 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본인이 느낌 있으시죠? 핵심을 네. 알아요 예. 네, 느낌 있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줘야지 예. 금방 팀이 깨지죠? 예. 그런 식으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죠 저희 자주 안 만납니다 가도 1년 못 가요 자주 안 만나고 있어요 자 이제 노을의 새로운 축가 기대됩니다. 나왔다고요? 최근에 예. 발매했어요. 예, 예. 요거는 어떤 노래입니까? 그대가 있기에라는 곡이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별 노래나 그런 좀 애절한 곡들을 많이 불러서 네. 축가 컨셉이기도 하고 어쨌든 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네. 세레나데의 곡을 발표하고 싶어서 네, 발표했던 곡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맨날 좀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축가는 역시 축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 불러서 어렵게 한 거 아니야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네네. 가창력을 필요로 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작곡가 분들이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곡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컨셉을 그렇게 잡으셨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
좀 음역대가. 네. 아니 일단은 노을의 축가다 그럼 다 따라 일단 뭐 승부 좀 보고 싶거든. 노래방 가서 한 4, 5번 부르면서 딱 승부 보고 싶단 말이야.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네, 네.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도 질르는 네.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충분히 그 나서고 싶은 분이 뽐낼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항상 있네 우리 노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잘 듣고 잘 파헤쳐서 공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자 우리 김지영님께서 서울 부산 장거리 연애 후 서울에서 결혼했어요. 시계 끝나고 우리 쪽 관광 버스로 내려갈 때 시어머니가 술이랑 음식을 좀 실어줬거든요. 편육에 쌈장이 빠졌다고 난리가 났는데 서울 사람들은 새우젓에 먹는 데서 지역 차이를 느꼈네요. 이게 네. 이제 시작이지. 양가 집안의 어떤 문화의 차이. 그걸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하고 결혼의 묘미죠. 좋을 예.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쌈장에 드신구나 부산에서.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 새우젓에 그냥 찍어 네네네. 먹고 그렇죠. 네네. 예. 돼지고기는 보통 새우젓에.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김정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네. 친구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신부를 신랑 등에 앉히는 미션을 줬는데요. 신랑 등에. 신부가 신랑 등에 살며시 앉는 순간 신랑이 고꾸라져서 식장이 웃음 바다가 됐었네요. 크크크. 이게 참았어야지. 예. 그건 참았어야지. 이게. 평생 갈 텐데 그 얘기는. 이게 중심을 딱 그 순간에 잡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가 참았어야지는 예. 신부가 음식을 참았어야지입니다. 예, 신부님이 음식을 참았어야지. 예. 그 전날에. 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정은혜님께서 핸델의 울게 하소서에 맞춰서 신부 입장하는 결혼식을 가봤어요. 멋진 클래식이라 트신 것 같은데 주변에서 웅성웅성 신부 결혼하기 싫어서 끌려가냐고 했어요 라고. 그 노래가 울게 하소서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난 그 노래예요? 그 파리넬리의 그 노래를 그쵸, 하면서 신부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 곡의 그 가사의 의미를 뜻을 아는 사람들은 좀 예,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네네네. 아니 그 노래의 뜻을 다 이렇게 개발 이렇게 좀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러시나 봐요. 아 제가요? 예. 아니 이 곡은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아, 네네네. 아, 내가 몰랐던 거야? 그렇죠. 윤정 씨가 뭐 텔미대출 하시는 분이 뭐 알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저도 뭐 저도 정해진 영어가 있고 그것만 가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최정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저 결혼식 날 예물 교환하려고 했는데 신부 화장하는 사이에 도둑 맞았어요. 아~ 예물 교환 못했답니다. 뭐 그래도 27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와~ 이런 얘기 다 있네요. 뉴스에도 와. 가끔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축의금 다 털어가고. 그쵸, 축의금 도난사건은 뭐 제가 들어봤는데. 현찰이니까 누가 그런다 해도 야 예물? 야 이건 좀 못됐다. 에이, 너무했다. 아, 참. 네 너무했네. 예물이... 저는 뭐 네. 반지겠지 뭐. 근데 아니가 어디에 놨는 줄 알고 그걸 어떻게 봤었나 봐요. 뭐 뭔 줄 알고 갖고 갔겠어요. 그렇죠. 그냥 다 털어간 뭐 거죠. 27년 뭐. 지나서 예. 하는 얘긴데요. 네네네. 뭐, 털었었어요? 저는, 아니요 털는 자백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 27년 지나서 한 얘긴데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까운 그렇죠. 아, 주위 사람을 의심하라. 아니 그래서 네.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잘 안 그러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남진모의 결혼 행진곡 해보도록 하고요. 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렸어. 아니 지금 따로 모아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또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두 분 네 분 보내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노을 콘서트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연인가요? 카페 6월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네. 매년 6월에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극장 콘서트. 네. 뭔가 그 극장에 오시면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좋은 노래도 들으면서 그런 분위기로 네. 만드는 공연이라서 카페 6월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3년 만에 또 그치. 오픈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팬데믹 때문에 네네. 이 카페 6월 콘서트는 3년 만이에요. 아. 네. 콘서트 후기 보면요. 네. 그 발라드 콘서트가 아니라 개콘 방청객으로 갔다 왔다는 후기들이 있다는데 아, 여기랑 완전 다른 거야, 느낌이? 아니, 어떻게 또 균성형 또 성대모사도 많이 해주시고 하십니까? 아무래도 자리를 깔아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기 자리가 나, 아닌가? 나 오늘 안 깔았다. 안 깔았어. 준비 온 거 아니야? 아니, 준비는 콘서트도 보여주셔야지. 네, 그래. 언제나 장착은 되어 있지만.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누구 거 하나 하시려고? 아니, 하나 하고 가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레드카페 깔아야 돼. 사양했어. 콘서트에서 보여주시고. 전국 투어도 하셨죠?
네네 작년에 작년까지 예예 예. 전국투어도 하고 네. 네 공연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을 잘 아는 우리 팬들이 네. 체력 관리 잘하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리길칠님도 네, 노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네. 노을만의 노래 계속 듣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아, 네. 건강 네. 신인 가수들한테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시죠, 다들?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건강 챙겨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노을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